반갑습니다. 아, 너지.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네. 아, 11분 계신다. 20분.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스브리입니다. 가스벨입니다. 네. 아, 정확하게 따지면은 오늘이 아닌데요. 아, 저희가 내일인데. 내일, 네. 네, 내일 저희의 각자의 일이 약간 꼬여서. 시간이 꼬여가지고,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가투데이죠. 가투데이인가요? 네. 마지막 가투데이입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가투데이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애들이 가투데이를 했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하려고 했었는데, 좀 아쉽게 오늘 저녁에 하게 돼가지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네. 애들이 했었을 때가 아까 그 카페에서 했죠? 네, 맞아요. 저희가 되게 멋진 걸 준비 중이었어서. 그리고 네. 오늘 날이 엄청 좋았어요, 그쵸?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저희가 활동이 끝났는데 좀 길게 브이앱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벌써 마지막이 와서 아쉽게도 네, 저희가 그 아쉽네요. 3분 갓세븐도 끝났어가지고 이제 여러분을 좀 기다리게 해야 될것 같은데. 뭐, 금방 저희 돌아오죠. 네. 그렇죠. 예. 금방 돌아오죠. 그리고 저희가 활동 때 어땠어요? 이게 또 저희가 저는 전 마지막에 JJ. 중간에 그 아, 정글을 갔다 온 그렇군요. 게좀 맞아요, 맞아요. 세가지고 활동 좋긴 좋았죠. 일단은 재밌었고 JJ 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7명이다 보니까 뭔가 대기실이 시끌벅적한 거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뭐 저희 뭔가 약간은 뭐 나쁜 말은 아닌데 약간은 조금 더 편해진 거? 두 명일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명이서도 한 3분이나 4분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이제 7명이서 그걸 다 채우니까 아, 저희는 그 하루 걸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두 명이서 했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됐었는데. VM 말고 어떤? 그 무대 아, 있잖아. 무대요. 아, 무대. 그쵸, 맞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셔야 됩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할때 끝이 항상 저희로 끝나는 것 같은데, 항상 뭔가 뭘 하든 간에 마지막은 우리 둘 아니에요? 그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갓세븐으로서 이렇게 항상 말했던 거지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멤버가 특히 형이 이렇게 좋은 곡을 써서 타이틀곡이 돼서 너무 뿌듯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꿈이 뭐냐, 목표가 뭐냐 했었는데, 첫 번째 목표가 우리 멤버가 만든 곡으로 앨범을 내는 거, 타이틀곡을. 그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목표가 좀 생각보다 일찍 이루어져서 좀 기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뭐 다음 앨범이 나올 때도 금방 열심히 준비해서 나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재밌어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티네이저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안무가 잘 나왔죠. 노래도 좋았는데 안무 때문에 좀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진 느낌인 것 같아요. 뭐랄까,
티네이저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막 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 노래? 전 춤이 정말 나올까 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 노래에다가 추는 게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제가 또 랩을 했었어가지고. 아, 어떤 분께서 이번에 명반이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뭔가 JJ 프로젝트 이후로 뭔가 약간 더막 신경 써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원래도 신경 써서 많이 만들었는데 두 명이서 이제 많은 곡들을 실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뭔가 더 뭔가 일곱 명이서 하는 앨범도 더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시간도 이제 저희가 원망 그 이번 앨범은 최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뭐 앨범을 내면서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더 채워가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저희가 JJ 하고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곡을 두 개나 하나를 더 만들었는지. 아. Beautiful Sky를. 저는 시간이 좀 없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술학교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없었는데 비슷하게 어떻게 또 그렇게 곡을 하나 또 좋은 걸 만들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원래 그게 이미 활동할 때 만들고 다 완성이 아, 됐던 거라. JJ 때. 네. JJ 때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뭐야? 금방 내가 잘못 눌렀어. 계속 뭐 다른 곡들도 많이 만들었었죠. 처음에는 가이드만 들었을 때는 그 Beautiful Sky 때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뭐 가이드 부른 분을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갓세븐한테 잘 어울리는 노래?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차에서 가이드만 들었을 땐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부르고 좀 이게 나오니까 솔직히 전 너무 좋더라고요. 잘 맞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음 높은 거 빼면 좀 고생이 싫었긴 했지만. 두 명이 고생했죠. 아, 저 없을 때 누가 영재가 불렀어요? 죽는 줄 알았죠. 영재가 다 했어. 영재 다 해서? 영재가 자신 있다고 했는데 힘들어하더라고. 너무 높긴 해. 네, 이만 저희는 이제 좀뭐 쉬러 이제 뭐 가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 그 갓투데이 끝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뭔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빨리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덕분에 활동 너무 즐겁게 좋게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무사히 마치게 돼서 기쁘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저희가 좀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날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발전해서 더 좋은 곡과 더 좋은 명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끝으로 인사할까요? 네, 이번 활동 정말 마지막이죠. 네, 정말 마지막. 747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둘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고서 딱 끝내면 되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좀 이상하다.